안녕하세요. 서양수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조화기법에 이어서 오늘은 박지기법 보여드릴 거고요. 박지기법 다 한 다음에 이제 채색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화장도 하얀색만 바탕으로 두어도 예쁜데 저는 또 욕심을 내서 채색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접시가 반건조된 상태예요. 화장도 3번씩 발라서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손에 안 묻어 나와야 되고요. 꾸덕꾸덕하게 화분이 말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접시에다가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장미꽃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넣어볼 거고요. 자, 이거는 보면 삼감칼도 있고 이렇게 속파기 할 수 있는 이런 속파기 하는 이렇게 기물인 기구인데요. 굳이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팔 수 있는 거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화장토가 너무 말라서 잘 벗겨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맞추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속파기 할 때 흙을 단단하게 이렇게 덩어리로 해서 그 안에 속을 파서 작업을 할 때 쓰는 속파기 하는 거고요.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트레이싱지, 베끼는 종이 아시죠? 트레이싱지를 이렇게 동그란 접시 모양으로 오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서 그림을 직접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서 접시에 옮겨서 그렇게 그림을 옮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요. 예전에 영상 중에서 그 베끼는 장면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단순하게 장미꽃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저는 이렇게 소담스러운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같은 패턴이더라도 좀 많이 두어서 풍성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간단하게 장미 도안을 그릴 거고요. 잎사귀하고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박지기법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바깥의 부분을 살짝 긁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흙만 남을 수 있도록 화장토, 그림을 그린 면은 화장토 그대로 남아있고 그 그림 밖에를 살짝 긁어내므로 인해서 밖에를 흙 느낌을 그대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기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 했던 조화기법이랑 이 박지기법은 제가 화분을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기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주는 거고요. 조화기법은 제가 조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작업이고 이 박지기법은 가끔 제가 흙 느낌이 좋아서 흙 느낌을 그대로 낼 때 바깥 부분을 살짝 긁어내서 흙 느낌을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흙은 청자토로 작업을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청자토로 물을 쳐서 접시를 만들고 거기에 화장토를 발라서 반건조 시킨 다음에 지금 조각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지난번에 했던 조화기법이에요. 그쵸? 자, 조화기법처럼 이렇게 선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그림 바깥 부분을 긁어내서 장식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게 청자토인데 청자토도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네요. 구워 나오니까. 영상 앞쪽에 보시면 제가 구워 나온 사진도 올려드렸죠. 흙 자체가 좀 어둡게 나왔네요. 이게 흙도 들어오는 곳마다 흙공장이 다른 흙마다 조금씩 색깔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은 여기저기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흙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동영토 썼었는데 올해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 여름까지 아주 엄청나게 터졌죠. 그게 흙이 잘못돼가지고 흙이 점력이 떨어지는 흙이었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흙에 문제가 있으면 부지런히 바꿔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고지식하게 계속 같은 흙을 고집했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네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단순하게 넣어보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이감 있게 넣어보고 싶다 하시면 꽃잎하고 꽃잎 사이사이를, 음영을 살짝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색깔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파서요. 그렇게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장미 도안에 장미 꽃다발을 그리고 그 바깥 부분을 긁어냄으로 인해서 흙 느낌을 살리는 그런 박지기 법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화장토만 가지고 하얀 꽃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예쁜데요. 저는 이제 요번에 욕심을 조금 더 내서 노란 장미꽃을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화분 작업을 할때될수 있으면 여러 가지 기법을 써보려고 하고요. 처음에 시도했을 때 처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화분을 만들고 싶었어서 제가 기법을 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조화 기법도 사용해 보고 그다음에 뭐 박지 기법, 상간 기법, 그다음에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 봤는데 제가 영상에 지난 영상들에 보면 다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시도해 왔는지 제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약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꽃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런 콧사지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형을 그려보기도 하고, 인형을 만들어서 붙여서, 꽃이랑 만들어서 붙여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이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그림 화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림 화분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하는 재미가 있어서 처음에는 막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했는데, 지금은 제일 이제 그림이 소양수제 화분이다라고 딱 이렇게 알 정도로 저만의 좀 약간 향기가 짙어졌다 할까요? 약간 스타일이, 아, 여기는, 이거는 소양수제 화분 스타일이네. 이렇게 깊이감 있는 화분은 소양밖에 없는데. 막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제가 열심히 이제 그림분에다가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림 화분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림 화분을 하고 있고요. 채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다 떠는 사이에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졌죠. 자, 조화 기법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지 기법을, 아시죠? 요 그림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흙의 느낌을 살리고자 살짝살짝 긁어내는데요. 지금 이 화장토 부분을 두껍게, 이 화장토가 세번 발린 거거든요. 근데 이 화장토를 너무 힘을 줘서 박박 긁어내시면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약간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두껍게 만든 다음에 조금 더 두껍게 파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번에는 그냥 이 그림 느낌에서 살짝 화장토 부분만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랄까요? 이 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기구, 집에 있는 뭐 다른 기구들 살펴서 하셔도 돼요. 뭐 포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티스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랄까요? 약간 끝이 날카로운 거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굳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화장토가 만약에 너무 질게 발라졌다면 아마 이거 그림 그리는 사이에 조화 기법 하는 사이에 아마 많이 뭉개졌을 거예요. 라인도 뭉개지고 그다음에 이 흙동이 나와서 뭉개졌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끝이 뾰족한 거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자, 이런 속박이 할수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편한 걸로 해서 긁어내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긁어내 보고요. 자, 긁어내실 때 흙이 벗겨질 정도로 긁어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살짝 화장토 발린 부분, 딱 화장토만 긁어내시면 됩니다.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푹팔 정도로 파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 화장토만 긁어내실 정도로 살살살살 긁어내시면 됩니다. 될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긁어주셔야겠죠? 여러 방향으로 긁어주시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그 부분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같은 방향으로 될수 있으면 이렇게 긁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긁어내시면 박지기법으로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얗게 화장토가 발린 부분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 약간 반건조 상태라 지금 화장토가 뿌옇고요. 이게 지금 바짝 마르게 되면 화장토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예뻐요. 채색을 안 해도요. 근데 요번에 저는 약간 풍성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노란색, 노란 장미를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긁어 가시는데 이게 급하게 성격 급하다고 막 긁으시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 천천히 살짝 지금 화장토만 긁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토가 한번 바른 거하고 두 번, 세번 바른 거하고는 좀 두께감이 달라서 지금 저는 세번 바른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거친 표현도 괜찮으시다 하시면 한 번만 바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나마 조금 채색을 할 거라서 고운 느낌을 원해서 세 번을 발랐습니다. 아, 근데 화장토를 너무 두껍게 많이 바르시면 나중에 화장토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화장토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쪽이 나가듯이 그렇게 조각조각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번 이상 바르는 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마지노선이 세번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두껍게 바르면 깨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긁어냈네요. 자, 너무 영상이 길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편집했어요. 이렇게 해서 긁어낸다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긁어내시면 박지기법 완성입니다. 자, 제가 주로 화분 만들 때 쓰는 조화기법, 그다음에 지금 박지기법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예전에는 이렇게 소박한 그릇들, 질그릇들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예술적으로 막 그림을 많이 넣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장토를 가지고, 채색을 하는, 그냥 화장토 무늬만으로 가지고도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죠. 뭐 귀알문 기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화장토만 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놓는 거죠. 모양을 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화분에다가 약간 정밀한 세밀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이라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채색으로 넘어갔습니다. 밝은 색 부분에 연두색 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위에 초록색으로 해서 물을 많이 타서 중간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노란색 밝은 바탕에 주황색을 약간 넣어 줄 거고요. 자, 이게 흙이 청자토입니다. 그래서 청자토가 의외로 불에 구웠을 때 어둡게 나와요, 색이. 그러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색깔이 먹어 들어간다 그러죠. 색깔이 불에 구웠을 때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날아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번을 칠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 저는 단계별로 색깔을 칠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자, 그렇게 칠을 해주고 있고요. 자, 밝은 색으로 연두색 깔아 주었고 그 위에 녹색, 다크 그린에다 물을 많이 타서 녹색 그린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두색하고 녹색은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비 칼라예요. 이비 물감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은 아마코 물감입니다. 그리고 주황색도 아마코 물감이고요. 자, 아마코 세라믹 물감이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쓰는 물감이거든요. 왜냐하면 깊이감 있게 색깔이 잘 나오는 물감인데, 그게 지금 외국 수입 물감인데 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아시아권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게 또 풀려서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가끔 들어가 보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원체 다들 기다렸어서 그런지 금세 품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제일 많이 쓰는 색깔 위주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또 언제 또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뭐 국내 물감이랑 해서 계속 쓰다 보면 물감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끔이라도 들어온다면 좋겠죠. 물론 이제 단가들이 많이 세졌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제 노란 물감으로 해서 장미꽃 칠해볼게요. 다른 색도 예쁜데 요번에는 좀 느낌이 좀 은은하면서 요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란 장미를 넣어볼 거고요. 제가 평소에 쓰던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요번엔 밝은 노랑으로 밑바탕을 깔아준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코 물감 밝은 노랑색이고요. 보시면 한번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두번 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칠해갖고는 좀 연하기 때문에 조금 두번 칠해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해준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초벌하기 전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감을 칠하고 자꾸 덧칠을 하면 화장토가 벗겨지거나 떡이 질수 있고요. 지금 물감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바짝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채색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거는 초벌 전에 작업을 하는 거라서 색깔을 자꾸 덧입히거나 물을 자꾸 쓰시면 안 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신 다음에 마른 부분부터 해서 다시 두 번, 세번 작업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물감이 막 떡이지거나 말릴 수 있고요. 화장토랑 막 벗겨져서 색깔이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노란색 두번 칠한 거라서 조금 더 진해졌죠? 자, 전체적으로 진하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중간색으로요. 황토색이라 할까요? 브라운색이라 할까요? 자, 지금 아마코 물감 테디베어 색입니다.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해서 중간색 넣어줄 거고요. 꽃잎 한장한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렌지 섞어서 쓰겠죠. 자, 이렇게 바로 오렌지를 쓰시게 되면 조금 더 색깔이 선명하고 화사한 그런 노란 장미가 될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은은한 멋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채도가 낮은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색으로요. 자, 이거 색깔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본인이 맞는 색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도가 높은 거, 밝은 색을 쓸수록 색깔이 굉장히 화사하게 나올 거고요. 채도가 낮은 색을 쓸수록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어둡게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황토색으로 중간색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 제가 오렌지 썼을 텐데, 한 단계 채도를 낮춰서 오렌지에 브라운, 아까 테디베어 색을 섞어서요. 이렇게 한 단계 채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은은한 멋이 나도록 이렇게 칠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진하게 브라운을 섞어서 진하게 넣으면 채색이 완료가 됩니다. 자, 불에 구워 나오면 장미꽃이 은은하게 나올 거고요. 잎사귀가 좀 진하게 나올 거고 바탕의 흑색깔, 박지기법을 한 부분은 흑색깔이 그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채색 마무리한 사진과 그다음에 구워 나왔을 때 사진까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고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박지기법을 살려서 화분에다가 응용했을 때 요런 느낌이 나겠구나. 요런 정도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노력하는 소양수지 아부님입니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다음 달 가마는 1월 한 다음 달은 또 저기가 있어요. 구정이 있네요. 그래서 후반 쪽으로는 작업이 어려워서 좀 땡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작업할 시간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절 때 떼게 됐습니다. 불을. 다행히 또 불을 떼주신다 그래서 명절에 불을 떼서 명절 막 지나고 9주나 마지막 날 그쯤 마지막 주 그때쯤 돼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날 되세요.